오픽쉼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모두 10가지. 이 문제 유형들 가운데 의문문을 활발하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 유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5번 유형, 6번 유형, 그리고 7번 유형. 이렇게 모두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유형들은 몇 번 문제로 출제가 될까요?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라인이 또 3단계, 4단계일 때 등장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은 모두 3개로 맨 마지막 15번에는 5번 유형이, 11번에는 6번 유형, 그리고 이어지는 12번에는 7번 유형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면에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일 때는 5번 유형은 사라지고 11번과 12번에 출제되는 6번과 7번 유형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5번 유형은 오픽 난이도 3단계, 4단계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픽 문제 5번 유형은 상대방에게 서너 가지 질문을 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그런데 쉬운 유형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의문문 패턴들이 다양하지 않고 영어 고유의 억양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감점을 받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5번 유형을 완전 정복하고 롤플레이 문제 유형들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문문 기본 패턴 40개를 원어민의 음성과 함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롤플레이 5번 유형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영어 의문문 활용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오픽 수업의 인기 주제에 대한 IM1, IM2 수준의 스크립을 제공해 드리면서 이를 이용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IELTS 스크립을 함께 만들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 맨 마지막 15번에 반드시 출제되는 5번 유형에 대한 중요한 정보 몇 가지와 이 유형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문문 기본 패턴 40개의 활용 방법도 영상 말미에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5번 유형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번 유형은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에서만 딱 한 번 출제됩니다. 오픽 난이도 5단계나 6단계에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오픽 문제 유형들 중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이 문제에 주어지는 배점은 문제 유형 1번 그리고 문제 유형 2번과 맞먹습니다. 총 10개의 문제 유형들 중 가장 쉬운 문제 유형 3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유형에 대한 답변 길이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보다 더 짧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5번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도입과 마무리로 답변의 처음과 끝부분을 채우고 질문 서너 개로 본문을 구성하는 답변의 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 요소들 가운데 답변 구성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대로 답변 틀을 유지하는 것이 가산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질문에 한두 문장의 추가 설명을 하면 역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 하는 것을 IELTS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두 문장 추가하는 것이 IM1, IM2 수준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의문문 패턴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배점이 높은 6번 유형과 7번 유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번과 12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유형 역시 다양한 의문문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5번 유형을 연습하면서 습득한 의문문들을 이 유형들에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답변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픽 수업의 인기 주제들 중 음악 감상과 국내 여행에 대한 오픽 IM1, IM2 수준의 스크립트를 만들어보고 이를 이용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IELTS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거주, 공원 가기, 음악 감상, 조깅, 그리고 국내 여행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면서 영어다운 톤을 만드는 훈련으로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최대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 음성 파일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 감상에 대한 5번 유형 기출문제 들어보시죠. I am a violinist in an orchestra.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my violin playing, ask me 3 to 4 questions. 자신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의 줄거리를 질문을 요약하면서 도입부를 만들고 연주를 얼마 동안이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음악에 대한 연주를 해왔는지 연주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작품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연주 계획을 물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된 부분은 덜어낼 수 있는 부연 설명이거나 각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각색하고 창작을 해서 문제 적응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IM1, IM2 수준의 답변을 볼까요?
You must be an impressive violinist if you're a member of an orchestra.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about your violin playing.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는 좋은 도입부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도입부를 만드는 것이 답변 구성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해볼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violin? Did you start when you were a child? Or did you begin playing later in life? Also, what kind of music do you enjoy playing the most? What would you say is the most difficult piece you've ever tried to play? And what makes that piece of music so hard for you? Finally, if you could choose the music to play at a concert you will perform in, which pieces would you select? I'm quite interested in hearing your answers. 억양 처리를 할 때 잦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특히 WH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한 문장 끝부분 억양 처리를 연습해 보세요. 우리말과는 달리 의문사 의문문은 문장 끝부분에 강세를 주고 나서 인토네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violin을 발음할 때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violin? 처럼 뒤를 올리지 말고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violin? 처럼 강세를 주고 내려오는 즉 falling 하는 억양이 되어야 합니다. Did you start when you were a child? 와 같은 조동사나 비동사 의문문은 우리말처럼 뒤를 올리면 되지만 의문사 의문문은 우리말에 없는 의문문 톤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 억양 처리 조심하세요. 이 답변을 이용해서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한 아이의 수준의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play the violin. That's wonderful.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about it.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violin? Did you start when you were a child? Also, what kind of music do you enjoy playing?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ifficult piece? And what makes that piece of music so hard for you? Finally, which pieces would you play in the future?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answers. 여러분의 생각을 곁들인 약간의 각색과 창작을 통해서 좀 더 입에 잘 붙는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국내외 5번 유형에 대한 답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부터 확인하시죠. I like to travel around my own country as well. Please ask me 3 questions about why I like traveling in America so much. 자신도 미국인으로서 국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미국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줄거리를 역시 질문 요약을 하면서 도입부를 만들고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선호하는 여행지, 특정 장소를 방문했던 경험 등을 물어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IM1, IM2 수준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I think I can understand why you like to travel around the United States so much. It's a big country and there's so much to see. However,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to find out your reasons for traveling.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한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입부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해 볼까요? For starters, how do you travel when you take trips in the United States? Do you fly, drive, or take the train? Second of all, do you prefer to visit big cities like New York or Los Angeles? Or do you enjoy spending time in the countryside? Next, which of America's national parks have you visited? I know there are many beautiful parks there. I'd love to hear about your travel experiences. 이 답변을 통해서는 do라는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억양을 연습할 수가 있네요. Do you fly, drive, or take the train?처럼 뒤를 내리지 말고 Do you fly, drive, or take the train?처럼 뒤를 올려야 하는 것.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답변에서 질문의 순서를 나타내는 for starters, second of all, next와 같은 부사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산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즉 채점자들이 답변의 흐름을 수월하게 따라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IELTS 수준의 답변 보겠습니다.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to find out your reasons for traveling. First off, how do you travel when you take trips in the US? Do you fly, drive, or take the train? Next, Do you prefer big cities like New York or Los Angeles? Or do you like the countryside? Lastly, which of national parks have you visited? I know there are many beautiful parks there. I'd love to hear about your travel experiences. 오늘 함께 다룬 롤플레이 5번 유형은 가장 쉬운 유형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점자들이 잘 듣지 않는 유형이지만 다양한 의문문 패턴들을 연습해서 좀 더 배점이 높은 다른 롤플레이 문제 유형들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짝 약점을 보이는 영어 의문문 억양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습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오픽스럽의 인기 주제에 대한 IL, IM1, IM2 수준에 대한 스크립트와 원어민의 음성 그리고 40개의
기본 음음은 패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제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습득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e of the best ways to improve your English pronunciation is imitate the sound of native speakers. 여러분의 영어 발음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원어민의 음성과 소리를 똑같이 모방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말에 없는 강세와 올라가는 톤, 내려가는 톤 등에 적응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톤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오픽 등급도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자료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OPIC 보물창고,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